네, 이제 이퀄라이저 장착하고요. 밸런스 충전 케이블 장착하고 최종적으로 여기를 마무리하고요. 패킹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퀄라이저인데요. 액티브 밸런스라고도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평균 5A 밸런싱을 맞추고요. 맥시멈은 8A입니다. 이제 결선 방법은 BMS의 밸런스 케이블하고 똑같습니다. 검정색 하나 마이너스에 하고요. 나머지 플러스에 계속해 주면 되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 올려놓고. 이게 케이블인데요. 제가 케이블이 이쪽 부분이 가장 멀어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여기서부터 1번 마이너스죠. 첫 번째. 네, 검정색 바로 옆에 요게 1번 셀에 플러스입니다. 1번 셀에 플러스죠. 여기 다음 케이블이 2번 셀에 플러스 여기입니다. 네 번째 케이블 3번 셀에 플러스 여기입니다. 마지막 4번 셀에 플러스 여기입니다. 네, 이퀄라이저 케이블은 다 연결했고요. 케이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1번, 2번, 3번 플러스, 4번 플러스 맞거든요. 꼽아주면 됩니다. 네, 이걸 꼽아도 여기 LED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지금 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지금 밸런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 범위를 벗어나야지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요. 이건 제가 여기에 설치할 생각이거든요. 이쪽 부분은 밸런스 충전 케이블 최종적으로 연결하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밸런스 충전 케이블은 반대로 빨간색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검정색이 4개 있거든요. 이 빨간색이 플러스 출력되는 부분, 요 부분에 연결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거꾸로 연결해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에. 빨간색 여기 연결하면 되거든요. 빨간색 바로 옆에 있는 거. 빨간색이 출력되는 반대편에 마이너스. 여기 연결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 마이너스. 여기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여기 마이너스 연결하면 됩니다. 마지막 거요. 여기 메인 마이너스 연결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연결했고요. 제가 지금 밸런스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셀 체크기 이걸로 해봐도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네, 타입은 배터리 종류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은 리튬 폴리머 되어 있으니까 LiFe 리튬 인산철로 맞추면 이렇게 되고요. 13V 그대로 나오죠. 셀 부분은 각 셀의 전압 이렇게 나옵니다. 토탈이고요. 모드는 셀 전압이 가장 높은 셀과 가장 낮은 셀의 차이인데요. 0.011V죠. 3번 셀이 3.260V로 가장 높고 4번 셀이 3.245V로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표시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밸런스 케이블이 잘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케이블 정리해서 이 뒤쪽으로 넘겨주고요. 최종적으로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파워뱅크에서 장착할 수 있는 장치는 다 장착됐을 겁니다. 더 이상 뭐 장착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쪽 부분 최종적으로 와셔 넣어서요, 타이트하게 조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셔를 넣고, 락 너트거든요. 풀리지 않는 너트죠. 이걸로 최종적으로 조일 텐데, 네, 체결은 다 했고요. 사실,
락너트를 하면 스프링 와셔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파워뱅크를 차에 매립해서 매일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에는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할 만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 부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절연을 위해서 캡톤 테이프로 이 부분, 단자 부분은 다 가려주고요. 네, 이 정도면 절연은 충분히 된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열재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터리 팩은 다 했고요. 이제 차에 매립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워뱅크를 차에 매립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200A는 제가 이미 탈거를 해놨고요. 여기 트렁크 안쪽에 넣어서 배선만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 뚜껑이 여기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좀 완충계로 발라놨고요. 여기 안쪽에는 양면 테이프 넣어서 이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제 배터리는 넣었고요. 이제 배선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제일 먼저 BMS의 P- 케이블을 준텍 1200이라는 장비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해 주고 이 부분에 연결해서 단자대에 연결할 생각입니다. 락너트까지 넣어서 튼튼하게 조였고요. 이제 이쪽 부분에 마이너스 연결하면 되겠죠. 예, 마이너스 단자대인데요. 네, 이제 이 반대쪽 케이블을 단자대에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자대까지 연결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순차적으로 다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는 다 연결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파워뱅크 매립하고 케이블 다 연결했고요. 이쪽에 보면 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13V, 12.9V 나오고요. 네, 여기도 12.96 나오고요. 인버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인버터도 정상적으로 켜지고요. 이제 시동 걸어서 충전이 잘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동 걸었고요. 충전량 43A 정도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20A 파워뱅크 제작하고요. 자동차에 매립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